So I'm just...강요은 잘 살아? 네. 아픈 거는? 아픈 건 이제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 열심히 할 말 있어요, 노우르님한테? 궁금해요. 지난주 네. 어머님 만나시는 해가 어떻게? 네. 오랜만에 만나 연락 끊어졌다가 맞아요. 궁금했어요. 아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서 그냥 뭐 잘 있다 왔고 저는 사실 뭔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았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남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아직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엄청 이렇게 불편했던 건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불편했던 건 뭔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전 되게 여행을 가면 큰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큰 뭔가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불편함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뭔가 좀 관계에 많은 개선, 좀 다시 관계가 좋아진 관계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담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어머니 만나고 만나러 갔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질문 좀 해. 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신이 조금 뒤로 가셔야겠는데? 안 보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왜? 관심이 없다고? 별로 노루님한테 관심 갖고 싶지 않아서. 관심 받는 말고 관심을 주라고. 응?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관심을 좀 주라고. 뭔 얘기인데요? 어머니. 네. 무슨 얘긴데요? 어머니 뭐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아 어떤 얘기를 했냐고요? 아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한 두세 달 연락을 아예 안 하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여행을 가자고 했고 그래서 그 두세 달 동안에 뭔가 서운했던 걸 얘기하고 이렇게 풀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저는 좀 괜찮은데 아직 그 엄마는 좀 서운한 게 남은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루님은 왜 풀렸어요? 저요? 저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그냥 에이씨 그냥 연락하지 말고 그냥 나 있자 라고 했는데 뭔가 그래도 제가 먼저 얘기를 해서 기회를 만들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좀 그나마 편해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회사 편해졌다고? 말을 해서 원래 말을 안 하고 그냥 연락하지 말고 관계 개선은 된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내가 뭘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전 제가 더 엄청 큰 그런 걸 기대했었나 봐요. 그래서 관계 개선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왜 어머님이랑 사이가 벌어졌던 거예요? 아,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난 이겨면 싫다. 이래서 그런 얘기를 전 들을 줄 몰랐는데 엄청 충격이었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뭔가 안 좁혀져서 나 그냥 연락 안 하겠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 그게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고 엄마는 그래도 아직도 섭섭하다 나는 그런 자세여서 그건 내가 어떻게 줄 수 없다. 그 정도로. 그럼 이제 결혼 그거는 해결된 거예요? 결혼하는 거? 네. 근데 뭐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든 그러든 말든 저는 발걸기 때문에. 근데 좀 그래도 좀 불편했던 거고 사실은 제가 불편했던 것보다는 여자친구가 엄청 힘들어했죠. 불안해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래도 해결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예요? 그냥 나는 싫다네요? 나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데 네가 한다면 어쩌겠니까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하지 반대한 이유? 반대한 이유는 뭔가 기우는 결혼이다 그런 얘기를 기우는 결혼? 네, 너무 되게 과보라서 저희 엄마가 뭔가 아깝다지 아깝다 딱 결혼했었잖아 이거 내가 아깝다? 네. 그리고 뭐 그 전부터 제가 엄청 이렇게 엄마랑 관계가 가까운 진 않았어서 원래부터 또 되게 관계가 멀었는데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결정이니 뭔가 얘기를 하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큰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뭔가 확 이렇게 악화가 된 거죠. 본인 부모님은 뭐 돈이 많아요? 본인 집이?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기우는 결혼이야? 그 집이 돈이 없고 본인이 돈이 많아야 그런 표현을 쓰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시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해봐요.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말아. 알고 있는 거. 그니까 뭐 여자친구가 돈을 못 받아요? 아, 네, 그쵸. 뭐 그게 있는 건 그 회사가 뭔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안정적이고 오래 그런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것도 있고. 그 엄마는 뭘 선호하시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뭐 젊은지? 그렇죠. 얼마 정도 벌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잘 나가는 면회가 어떻게 또 남자 기 꺾인다고 또 취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래도 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는 했는데 그런 걸수록 별로 이렇게 안 말리고 싶더라고요, 엄마한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안 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머니랑 관계도 가깝지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니가 뭐 반대한다고 해도 결혼할 거였고 근데 어머니 의견이 뭐가 중요하고 어머니를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자친구 때문이 제일 커요. 너무 불안해하니까. 뭘 불안해하는데? 아니 그 반대하시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누가 보니 아 난 상관없다 아 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청 불안해해서 아 난 2년 품고 살아도 상관없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죠. 그래도 엄청 불안해하더라고요. 전 막 들어오긴 했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친정엄마 있잖아요. 네. 친정엄마도 이제 그 누리님의 어머니를 보게 될 거고. 네. 근데 내 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되게 컸던 거 같아요. 그건 굉장히 상처가 나는 되고. 나도 상처인데 네. 내가 내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렇죠. 그게 제일 스트레스. 그렇게 다 했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여자친구 직업 때문이라고? 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저 잘 모르겠어요. 직업 뭐 이걸 잘 모르겠다고? 네 직업 뭐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직업. 아니, 여자친구한테 관심 없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불안해서 나랑 별로 상관, 별로 관계도 없는 어머니랑 여행도 가고 옆에 관계 개선하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왜 반대하는지는 전 진짜 모르고 그냥 그런 애인이 불안하겠네.
아니 차라리 얘기하기 어려우면 공개 입단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든지 뭘 모른다고 하면 이게 뭐야. 적어도 뭐 엄마가 원하는 집안이 뭐 의사 집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하든지. 그런 요구를 밝힌 적은 없는데 그 뭔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나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네가 모르고 관계를 끊는 게 이상한 거야. 아 그럼 물어봐야 돼요. 뭐 원하는 게 뭐냐. 그쵸. 근데 저는 또 이런 마음도 있죠. 원하는 게 뭐든 난 맞춰줄 생각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아. 이게 소통은 안 하는데 뭔가 문제는 해결하고 싶고 이거 아 맞아요. 약간 그냥 너무 애매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입장에서 그러면 다들 주변 사람들 다 불안해요. 애초에 누루님이 엄마랑 별로 관계할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엄마가 그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친구가 더 크긴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자리를 만들어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불안해하면은 엄마랑 좀 제대로 소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안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이게 밤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애매한 모습이 주변 사람부터 불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자친구를 위해 뭔가 끝까지 해보는 건데 네. 그냥 뭔가 자꾸 하다가 마는 느낌이거든요. 아. 하다가 말어. 여자친구가 계속 불안하대. 어머니 때문에 불안해.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왜 반대하는지 난 이유도 모르는데 여자친구를 뭔가 하고 있어. 그냥 그 행동만 보여줘. 그러니까 뭔가 여자친구도 뭔가 하니까 뭐라고 말 못하는데 네. 근데 내 불안은 가시지가 않으니까. 여신님 얘기 좀 해요. 생각이 안 나요. 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예요? 여신이 건 이제 저 아, 본인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 아들 있는 분이 부모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모른대잖아. 아, 짜증날 것 같아. 짜증날 것 같아. 내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나하고 지금 약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짜증날 것 같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저번에 여행 가서 그냥 나는 힘들었다 얘기하고 풀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딱히 설득도 아닌 것 같아. 여자친구가 불안해하니까 난 액션을 좀 취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맞아. 아니 왜 안 궁금해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근데 그 조건을 나나 내 사랑한 사람 맞출 수 없어. 어 그러면 이거 못 맞춘다. 그럼 깔끔하게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안 궁금해.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기는 해. 부모도 자식을 안 궁금해하고 자식도 부모를 안 궁금해.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라도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지금 약간 그걸 이렇게 파헤쳐서 소통하기보다는 그냥 덮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그걸... 좀 질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질렸어? 그럼 그것부터 얘기해봐. 왜 질렸어 엄마한테? 그 과보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뭐 이렇게 뭐 밥을 해주고 과일 까가지고 이런 거죠. 뭐 옷을 사다 주고. 그게 과보호야? 나는 안 원하는데 나는 좀 나를 뒀으면 좋겠는데. 아 존나 배가 불러. 아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아니 밥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자식 밥을 해주지 뭐 밥을 계속 먹으라고 한다든지 뭐 양은 게 아니고 저 혼자 샀는데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거죠. 뭐 과일을 막 다 깎아서 갖다 주고. 근데 지금 혼자 살고 나이가 다 잘 사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치과 치료해갖고 아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주고 막 이만큼 써서 갖고 오고 아니 이거는 아닌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래? 계속 해요. 아 뭐라고 하냐고. 아 그래도 뭐 있으면 좋지 뭐 이러는 거죠. 있으면 먹겠지? 있으면 먹지 뭐. 그래서 먹어요? 먹어요? 버려요?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엄마가 옛 뭐 시골 사람이에요? 아니요. 엄마 직업이 뭔데? 직업 꿈꾸시죠.
원래? 네. 아니 원래는 유치원 선생님. 근데 저는 노린이의 엄마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상상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되게 뭐 우리 아들이 되게 잘났어. 네, 잘 키운다는 맞아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노르님에 대한, 그쵸. 그거를, 그게 이제 나오는 거야. 여자친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너무 오버스펙이면 그것도 싫고, 스펙이 안 되면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기는 팍 쏟아주는데 아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들은 안 되니까 여자친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제가 잘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엄마를 좀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 엄마 마음을 좀 이렇게, 지금은 여자친구를 왜 싫어해가 아니고, 예, 엄마랑 뭐 얘기를 좀 하면서 엄마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결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마음에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는데도 이게 되는 건가 싶어서 저도 엄청 포기한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어머니가 듣는 걸로는 엄청 그렇게 진리도록 과보호를 했다는 느낌은 나는데. 근데 노른이 뭐가 그렇게 싫어서 엄마랑 연을 별로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질렸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엄마들 다 그러지 않나? 혼자 살면. 그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 같아서 그냥 아, 좀 잘 챙겨준다 이 정도지. 과보고까지는 듣고 소리에서 꼭 그러게 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 같아서 상황을 잘 이해. 그래서 노루님의 태도가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뭐 엄마랑 뭐 사건이 있었으면 알겠어. 그게 아니니까. 엄마랑의 사건은 아니고 그냥 가족 아빠랑 동생이랑 엄청 크게 싸워서 아 보고 살자 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가족한테 되게 마음을 많이 실망을 많이 하고 너무 그래서 나는 여기랑 그렇게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뭐 아빠랑 저랑의 관계도 있고 아빠랑 여동생이 그런 게 있지만 아빠 엄마도 있지만 엄마와 저와는 별 그게 없거든요. 저는 그냥 그 지금 제 그 원가족이 싫은 거고. 아니 그래 아빠랑 여동생이 싸웠어요. 그 엄마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빠랑 여동생이 싸운 걸 내가 엄마의 관계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아빠 엄마 여동생은 싸우면서도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계속 싸우면서 이게 반복이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싫은 거구나. 그게 싫어. 그게 뭔가 찍고 볶는 게 나아지면서 뭐 누구가 조금 바뀌면서가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계속 싸우면서 여기에 말려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랑 엄청 싸우고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헤어지고 싶겠네? 그쵸.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죠. 왜? 무슨 왜? 아, 지금까지 만나온 지금까지 얼마나 만났는데? 6년? 결혼하면 다르죠. 자, 아니 근데 여자 근데 여동생이랑 아빠는 왜 싸웠는데? 아빠가 여동생을 때렸어요. 왜? 그것도 저도 몰라요. 어? 경찰을 부르고 이랬는데. 모른다고? 정말 관심이 없네. 그게 근데 최초가 아니니까 그게 가장 큰 사건인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 무슨 갈등이 있었냐고. 평소에? 아빠가 술을 먹는 거. 그다음에 여동생은 좀 성격이 세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아빠가 여동생을 때려서 가장 큰 사건이 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네. 그럼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이런 게 안 궁금해? 저는 말려들고 싶지 않아요. 아니 말려드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싫어하든 뭐든 내 감정이 분명해지죠. 아니 동생이 왔는데 그렇게 아무 감정 없어요? 여자 동생인데 그것도?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 아 노루님 회피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노루님 결혼하지 마요. 여자 동생인데 어차피 이혼할 것 같은데. 남자다. 여자친구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한 태도를 보고.
본인이 결혼하지 말래잖아요. 책임감이 없겠다 하는 조금 그런 학생. 밤님이 결혼하지 말래. 결혼해도 이혼할 것 같대. 아, 전혀 뭐 전혀 안 들어가요. 아니 여자 입장에서 아, 네. 이런 사람. 근데 그 전부터 저는 아예 연락을 거의 안 하고 1년에 한 두세 번만 보면서 살아서. 그러니까 왜? 왜 원가족이랑 왜 그렇게 지냈냐고.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왜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니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잘 생각이 안 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어? 근데 야, 이 모습이 노릇님이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면 여자친구가 가족이 되면 여자친구는 똑같이 대할 거라 생각해요. 이건 진짜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 너무 그렇지. 가족이 싫은 거잖아요. 가족 부대끼면서 사는 게 싫은 거잖아. 여자친구 가족이 될 거잖아. 그렇게 살 거거든요. 엄청 부대끼지. 가족들은 다 그래요, 노릇님. 그것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나는 가족인데. 똑같아. 지금 모습이랑 똑같을 거야. 이대로 진짜. 그리고 진짜 여자친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불안도 높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럼 노릇님 그거 못 참고 결국 질릴 텐데. 또 나는 모른다 이러고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난 또 엮이고 싶지 않아. 난 평화롭고 싶어. 이러면 또 대체 누구랑 무슨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냥 어? 이공계 출신에 그냥 대기업 직장인이고 돈만 버는 애면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본인이 학부에서 심리 복수하고 막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본인 원가족이랑 왜 관계가 왜 이런지 이렇게 모르는 게 난 이상해. 그게 궁금하지 않다는 것도 이상해. 왜냐면 거꾸로 심리 이런 거 관심 갖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가족이랑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잘 안 되니까 결국 그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그게 커서 그래서 자꾸 그 위주의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거는 너무 회피로밖에 안 보여.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난 잘할 거야. 완전 그런 거 없어. 근데 전혀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뭘, 지금 원래 문제도 해결을 잘 못했는데 그 다음 더 어려운 문제를 푼 그걸 풀 수 있겠다고. 본인의 근본이 그대로인데 그럼 지금 뭐 더하겠어요? 못하는데 뭐 곱하기를 하겠다고 이 얘기예요. 말이 돼? 똑같이 다 먹혀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니네를 잘하냐가 안 궁금해? 네. 이 사람들 마음이 안 궁금해? 니네들 뭐 그렇게 잘하냐고. 왜 이게 안 궁금하냐고. 나 같으면 궁금할 것 같아. 플리님이나 여신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궁금한데 아, 네. 왜 안 궁금해? 아니 묻는 거야. 내 질문에 대답해. 그냥 이 말을 이 이펙트가 커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고 어? 제가 되게 피하려고 한 것도 맞고. 그럼 나중에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애 문제가 되면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본인 아빠가 그래? 엄마가 얘기할 때 귀 안 기울여? 아니요. 아니요가 뭐야? 싸우는 스타일이죠. 지치다 싸우겠지. 근데 당신 왜 그래? 무슨 마음이야? 나한테 왜 그래? 아빠가 이렇게 안 묻잖아. 네. 니도 그렇다고. 아, 좀 궁금하긴 여기 물어봐, 좀 밤님이나 케이님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밤님 케이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뭐 비슷한 일이 있으셨는지. 전 연애만 해도 똑같이 반복하던데요? 6년 동안 사귀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전 연애만 해도 제가 정신 차리고 싶으면 제가 아빠처럼 행동하고 있고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항상 연애마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내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 네. 그리고 노루님이 그걸 몰랐다는 것도 신기해요. 밤님은요?
저는 약간 노르미와 비슷했던 게 있어요. 저도 원가족을 되게 싫어하고 네. 엮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리두고 저도 심리 혼자 공부 막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고 괜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뭔가 나를 개선하면 내 미래는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잘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케이님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모습도 있는 거야. 부모님의 모습이 아빠 같은 모습도 있고 엄마 같은 모습도 나오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원가족들의 마음은 뭐였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 알고 나서 다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가족들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저 관계가 회복이 됐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되게 좋아졌거든요. 관계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조차 몰랐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만나면 날씨 얘기하고 이런 것도 전혀 몰라가지고 대화조차 안 됐어요. 되게 그래서 혼자 고립감이 컸는데 회피도 많이 하고 계속 회피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하고 이게 있었는데 그게 그 모습이 약간 노르미한테 보여요. 그러면 뭔가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가장 큰 목적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부터 해결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셔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네. 내가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엄마 같은 모습이 나고 아빠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냥 부모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왜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갑자기 막 비난을 하면서 화를 내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그게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아 그러면 엄마가 나를 그냥 비난하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고 엄마도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었던 거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걸 알아주니까 엄마 태도가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지. 회복을 하고 싶어서 뭔가 내가 취한 액션은 없었어요. 노르님은 진짜 자기 모습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살았나 봐요. 인간관계할 때 엄마 모습이나 아빠 모습이 나올 때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계속 회피하면 그렇지. 아니 엄마도 안 묻잖아. 야 너는 내가 이거 깎아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싫으니? 안 묻잖아 엄마도. 일방적이잖아. 본인도 안 물어. 본인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똑같네. 나한테도 좀 물어 임마. 혼자 생각하네 또.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어. 네. 그럼 왜 화낸지 물어보라고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뭐 되게 답답하신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답답하신 거? 아까 얘기해 주신 다시 한번. 본인이 답답해. 뭔가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해.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해. 통제감만 존나 강해서. 니네 엄마가 네 영역 친구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고. 그쵸. 그래도 좀 물어봐야지. 집단에서 묻지도 않고 자기 엄마한테도 안 묻고. 너 같은 놈들이 제일 문제야. 리더 되면 독불장군이야. 남의 얘기를 안 듣거든. 그치. 저런 인간들이 리더가 되더라고. 아, 왜냐면 또 성과는 좋아. 그럼 성과는 좋아. 내가 잘 알겠지. 그러니까 노루님은 인간관계 하는 법을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애기, 그 갓난 애기라고 생각, 빵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나 그런 관계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관계하고 안 살아요. 별로 그렇게 친한 사람도 없고 가끔씩 만나는 그런 관계. 그러면 진짜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 그러면 정도밖에 없어. 진짜 여자친구를 위하면 여자친구랑 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 될 건데 그걸 배워야 돼요 노르님. 안 그러면 여자친구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힘들죠. 여자친구를 해서 애를 낳았어. 애는 그럼 이제 할 것도 없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나 지혜학교 잘 갈까? 뭐라고? 아니 계속 엄마랑 살면 엄마처럼 이제
할 것 같던 애랑. 근데 거기 가서 좀 더 즐기면서 관계를 하면 더 모습 찾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진짜 그걸 원하면 엄마랑 살아야 돼. 맞아. 그래서 엄마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 아니 엄마도 동무이님한테 너 도대체 왜 계속 핸드폰만 보니 무슨 마음이니 안 묻잖아. 근데 본인도 안 묻잖아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무슨 마음이야? 엄마 마음은 어때? 안 묻잖아. 그치? 똑같아. 그래서 진짜 엄마처럼 다르려면 엄마랑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약간 회피와 자기합리화야. 그러니까 동민이도 엄마 마음 좀 물어. 근데 그게 그 지학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왜 그런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그거 저기도 잘해. 한성과 나와 쟤도. 아니 근데 그 문제가 관계적인 문제인 거죠. 그 관계적인 문제를 직접 관계 속에서 묻는 건 진짜 어려워. 왜냐면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서 토론하는 건 쉬운데 얘가 나한테 화났어. 너 나한테 무슨 마음이야? 왜 그래? 욕하잖아? 또 묻고 욕해도 또 묻는 건 진짜 어려워. 맞아. 그건 다르지. 근데 그걸 가족하고 하는 건 차라리 덜 나. 그건 더 나. 그래서 그냥 뒤에 학교를 그거랑 연결시키지 말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더 쉽죠. 아쉽다. 동구민이 제가 적어도 얘기는 하니까. 동구민이 제가 예술하거든요. 예술하면은 그런 얘기만 해요.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물어보고 막 인간관계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철학적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거기에 회피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관화에서 주제로 놓고 보는 거랑 내 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르더라고. 근데 그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적인 것보다 사람들과 사회생활하는 관계가 좋아지는 그 스킬이 늘어나는 거지. 내가 직접 사람과 관계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게 이 정도 도움이 된다면 누쌤이 말한 것처럼 플리님이랑 같이 사는 건 10 도움이 돼. 그런 느낌이. 아무튼 노래님 큰일 났다. 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그럼 이런 얘기 듣고.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를 더 해봐야겠구나. 진짜 물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관계할 줄 모른다는 말이 납득이 돼요? 그건 그렇게까지 잘 그럴 것 같아. 아니 본인이 친구 없다 그랬잖아. 너처럼 통제감 존나 강하고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다 그렇거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아 난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라도 하지. 친구는 없어요. 그 지난 친구는. 아니 나 그래도 납득 안 간다. 난 관계 나름대로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 얘기라도 하지. 나 회사에서 잘 지낸다. 적 안 만들고. 납득하듯이 듣고 있으면은 제가 알아들은 거야. 이 뭐 어떡한 거야 이게. 네.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한다 할 때는 무슨 뜻이야? 아 질문을 해 그럼. 알았어요. 바로 물어볼게요. 네 아빠 밖에서 어떻게 지내니 사람들이랑? 밖에서? 어. 친구가 많죠. 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술 친구지. 그쵸.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 친구는 없죠. 그니까 니랑 똑같은 거야, 개새끼야. 니가 술을 안 처먹으니까 지금 아빠랑 다른 거 같지. 그러니까 관계를 못 맺으니까 집에 와서 딸년한테 지랄하는 거야. 딸이 대드니까 때리고 아빠도 통제감 존나 떨거든. 니는 그런 아빠가 싫은 거고 통제감 가는 주인간끼리 같이 못 살거든.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불통되는 아빠 속에 아빠 옆에서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일방적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자식이 기대했는데 이 새끼가 지 마음에 안 드는 여자 결혼하니까 짜증나서 안 본다고 하고. 니도 똑같아. 니도 결혼해서 딸 나면 니도 니 딸 때릴 거라고. 아 이해가 돼 안 돼? 진도 빨리 빼자. 이해가 돼 안 돼? 이해 돼요. 그래서 뭐 해야겠어 그러면? 아빠처럼 안 되려면? 안심을 받고 물어봐서 관계를 가지자. 됐어. 수빠한테 개인 상담 받아.
잘해 또. 어려운 건 내 손가락 건지더라. 네가 늦게 왔으니까. 왜 결혼이 이런 거야? 그래 결혼은 이게 맞아. 근데 결혼은 이게 맞아. 늦게 왔으면 해 좀. 갑자기. 근데 약간 저런 타입은 수풀님한테 받아야 이게 수풀님이 또 사람 빡치게 하는데 재주가 있어서. 오자마자 카운터 없었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무서워지니까 나 그렇게 변명도 늦게, 늦게 지나가니까. 되게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어제 술 마셨어요? 아니, 아니요. 노르님 정말 잘 생각해. 본인이 네.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고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상담 찾아내는 게 진짜 이상하다는 거야, 내 말을. 진짜 이상한 거야, 진짜. 이건 너무. 아유. 그냥 진짜 이공계 나와서 기업 다니면서 돈만 밝히는 애처럼 살면은 그래, 전문적으로 하면 될 텐데. 그럼 그런 놈들은 지 인생이 지가 싫어했던 아빠처럼 되는 것도 잘 모르거든.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했는데 어? 본인도 인생 꼬이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니 잘 모르겠어. 아, 결, 네. 모르겠다 말고 한다 안 한다? 이제 뭘 여쭤본지 이해하셨나요? 받을 거라는 건 뭘 받을 거라는지 이해하셨나요? 주제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개인 상담 받으실 건지. 어, 네 그거는 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 네 세계관을 바꿔야 돼, 미친놈아. 본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노루님. 아, 이런 거 안 할 거면 그냥 종결해라. 어? 니는 뭐 여기서도 관계 맺지 않을 거고 질문도 안 할 것 같아. 좀 통제감만 존나 강해서. 졸라 심각해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리고 딴 데 가서 힘들면 어쩌쩌쩌 일어나 받아. 그럼 그렇고 살면 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꿀을 뿌릴 거 아니면 진짜 하지 마요. 그래. 그냥 존나 꿀어야 돼 지금 상태가. 아 여자친구의 걱정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 아 너무 걱정되는 거야. 아 제발 친구 못 사겠는 애는 연애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여러 사람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아무튼 개인 상담 안 받을 거면 집단 조만간 종결해. 내가 돈 돌려줄게. 원래 안 돌려주는데 우리는 특별히 돌려주겠어. 남은 돈 얼마 안 되잖아. 아니 얼마 안 됐으니까 아, 얼마 안 되는 거야. 얼마 되질 않거든. 아, 진짜 노른 잘 생각해봐요. 네. 진짜로. 네. 나도 이거를 되게 납득하기 힘들었거든? 네. 내가 졸라 쪼렙이라는 걸 납득하기 힘, 저도 통제감 졸라 쩔고 성취 쩔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해야 본인 앞으로 인생이 달라져요. 안 그러면 혼자 살아. 진짜 인생을 바꾸겠다 결심하고 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 아니면 애매하게 끌고 가지 말고 결정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진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혼자 죽어 혼자. 그래 인생 망치는 건 혼자 망치자. 혼자. 이게 제가 난 제일 현명한 거라고 봐. 상담 같은 거 받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그냥 게임하다 죽어. 그래 또 할 얘기 있어요 노래님한테? 다른 얘기를 합시다. 지학교 가? 합격? 아니요 아직 서류는 냈어요. 서류 냈어? 언제 나와요? 다음 화요일이 다음 주에 강남은 시험 봅니다. 시험 전날.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겠다고 했는데 뭐 기말고사? 네. 엄마가 이거를 잘 해야지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계속 어디 뭐 금산을 가거나 광주를 가는데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이걸 읽으면서 가래요. 근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좀 더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그 차 안에서는.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공부를 하래요. 근데 저는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막 이렇게 마음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밤을 샜어요. 그 이제 광주 갔다가 올라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이제 밤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밤을 샜는데 아예 잠을 안 자고 그냥 퇴근실에서 잠을 한번 샜어요. 그러고서 이제 막 공부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엄마가 그러면 엄마 진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저한테 이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금사를 또 가게 됐어요. 그 토요일날. 그러니까 가면서 또 읽으라고 하니까 난 이미 내가 알아서 할 준비가 됐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계속 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했어요. 진짜 계속. 아 내가 해야지 하면은 정말 그냥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너가 이걸 안 하면은 학부모님한테 안 써줄 거야 이러고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너무 약간 스트레스가 와서 진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안 하고 싶었겠다. 아,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마 앞에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척하고 그래서 잘했어? 하는 척 잘했어? 안 돼. 하는 척을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열심히. 엄마는 너가 김영석을 잘 보고 싶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잘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너는 김영석을 잘 봐야 되라고 생각을 해야 되라고 얘기를 집어넣으니까 전 그게 좀 싫은 거죠. 진짜 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하교가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는 척. 어? 그렇지. 연기. 엄마 앞에서 연기가 필요해. 연기. 인생은 보여주기야. 이거를 얘기를 하는 연령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쌤은 좀 젊으신 쌤인데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냥 그런 뭐 하는 척 하는 게 힘들 거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더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게 진짜 힘든 사람이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진짜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누가 아 그 고집을 꺾어야 돼. 그거 쓸데없는 고집이야. 그리고 동금이님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스프링처 보여주기 밖에 없어. 필요해요 그거. 아니 나 농담 아니고 그런 고집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크면 이렇게 돼. 국가 속이 다르니까. 게다가 사람이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이 편해. 되게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하는 척 하는 거. K언니처럼 되고 싶어? 노르님처럼 되고 싶어? 여기 잘하거든. 뭐 되게 척 잘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 그래서 취직을 잘했지. 네, 어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려? 그렇지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도 그걸 잘 못해. 엄마도 내가 좀 다르게 해봐라. 딸 좋아하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라. 속마음은 아니어도 엄마도 그게 잘 안 돼.
근데 동국이님이 이걸 하는 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계속 연기를 좀 해. 어차피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고 나서 3년 지나면 그때는 본인이 그냥 본인이 살면 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너도 왜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엄마가 얼마나 지금 어, 널 위해서 선생님 뭐 하는지 알 것 같네요. 눈치 겁나 빨라. 사회생활 맞네. 공부를 해야지. 그럼. 그럼요. 그럼. 아니 근데 밤새 쓸 때는 엄청 잘해줬어요? 밤새고 공부했을 때는? 아 그때도 웹툰 한 4시간 반.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잘해줬어? 아니 근데 우선은 내가 성의를 보이는 아 근데 질문에 대답을 좀 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성의를 보이는 거니까 걱정하고 응? 아, 잘해줬다고? 그렇죠. 저희 태도가 달랐죠. 아 그건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잘못했다고요. 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배워줘. 그래 우리 엄마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래서 애 마음대로 살지. 직장 상사도 아니고 이랬으면 아야 고맙다 야 뭐 괜찮냐 해장 뽑기도 아 진짜 그러지 마. 걱정되니까. 뭘가 걱정돼. 걱정 방금 생겼는데 냅둬 그럼. 아니, 걱정되면 걱정을 해줘야지. 아 뭐 해줄까 막 이러면은 되게 상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방어를 시킬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아 엄마는 내가 방어를 해야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동급이한테 괜찮은데 아들한테 진짜 그러지 마요. 그럼 애들이 잔머리만 들어. 아 이렇게 하면 엄마 조정할 수 있구나. 그치. 아니 진짜 달라져가지고 정말 웃겨요. 되게 웃길 것 같아. 아니 나는 순간 플리님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생각. 아니 애가 아니 애가 어쨌든 저한테 성의를 보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그 돈 문제 돈 가지고 돈을 주면 엄청 잘하고 막 안 주면 완전 이상하고 그런 것처럼 좀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엄마는 알거든. 근데 너가 성의를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에 대해서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성의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지금도 이렇게 그게 막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말고사를 보고 나는 이게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했어.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라고 뭐 한다면 그래도 그러면은 납득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빠가 생각하는 건 얘는 놀라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쟤는 정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 계속 그냥 무상 놀고 있으면 그래 넌 그래서 가는구나. 내가 진짜 이게 좀 실망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기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지. 네? 난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내 애들이 잘 놀면 좋을 것 같거든. 그거는 스컬링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봐요. 여기도 안 묻네. 아 그렇네요. 네. 물어봐. 다 물어. 무슨 말이에요? 네. 아니 내 애가 재밌게 놀겠대 인생을. 좋지 않나? 안 좋죠. 아, 그럼 그렇게 해서 본인이 걱정되는 게 있잖아. 그냥 계속 인생을 계속 놀면서 한 30대 40대까지 계속 놀고 돈도 없고 저희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해. 이제 애기가 5살, 6살일 때는 잘 놀면 좋지. 근데 애가 커가는 애들 계속 놀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아니 잘 노는 애들은 잘 돼. 아 그래요? 안 놀아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다큐멘터리나 이런 교육 많이 들으셨잖아. 네.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논다는 것도 맨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뭘로 놀아야 돼?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놀아. 핸드폰으로 뭐 영상 만들고 핸드폰으로. 요즘은 다 전자기기로 놀아요. 난 참 전자기기로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자치기 해야 돼? 어? 나 놀이터 가가지고 친구들도 없는데 거기 가서 혼자 이러고 놀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노래방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은 혼자 그냥 노래방 가요. 친구들도 없이 노래 부르고 와요. 전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그거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였네. 잘 논다. 그거 말고도 놀고 싶다. 그래 그거 말고도 놀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인생이 어차피 뿔리님은 힘들잖아. 뿔리님도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잘 산다고 안 힘든 거 아니잖아. 돈 많다고 안 힘든 거 아니고
그러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건 되게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내 자식은 나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돈 뭐 굳이 뭐 어느 정도 벌고 즐겁게 살면 더 좋지 않나? 어느 정도 벌고라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벌고는 뭐예요? 대기업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이제 지하기로 보냈는데 제가 대기업 보내려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 벌어야 잘 번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라는 게 처음 동금이는 되게 돈 쓰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벌어야지 아니 자꾸 이렇게 동금이님한테 네.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해봐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아니 어느 정도? 어 동금이가 연봉 어느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의 그런 거 하면은 사회 초변에는 독립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정이 길어 이게 연봉 3천은 벌어야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연봉 3천은 투자 빼면 벌 수 있어 그래요? 요즘 벌려면 또 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동근이 생각해봐 집에서 은둔형 애틀리가 자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애들 중에 부모가 압박해서 청소년 시기 때 힘들었게 보냈던 애들이 많아요 부모가 방치해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녔던 애들이 많겠어 전자인가 보죠 당연히 전자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 우리 큰애도 이제 똑같은 동갑이잖아 계속 핸드폰만 봐 그래 그러지 그래 이거 네 인생 네가 하는 건데 근데 아빠는 네 생활비 고3 때까지밖에 안 줄 거야 난 분명히 선 거 내가 얘를 계속 도와줄 순 없거든 그럼 지가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지하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는 거기서는 이제 맨날 댄스를 하든 맨날 노래를 하든 제 통장 넘어가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할부라는 거지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우선 엄마 아빠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빠의... 지금의 행동에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우리 애가 잘 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 안 되나? 꼭 이렇게 정형화된 틀로 가가지고 남들 보란 듯이 살아 왜 자꾸 이런 마음을 갖지?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나중에라도 아빠 자기는 좀 신나게 놀면서 살고 싶다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좋다 예를 들어 근데 아빠한테 손만 벌리지 마 그러면은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럼 한 달에 한 번 그냥 아빠 찾아와서 밥이나 먹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 서로 그리고 밤님 나온 대학교는 아무나 갈 수 있어 너? 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나 갈 수 있는 데 갔어요 그래 근데 잘 살잖아 얼마나 바람직해 요즘에 일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모으면서 아주 난 기특해 죽겠어 요즘에 저는 회사 양말 좀 신고 다녀 열이 많아서 그래 안 열이 막 안 좋거든요 아 이게 양말 안 신고 다니니까 못 사는 애 같잖아 그럼 이거 그래 먹힐 거 아니야 블리님한테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나 되게 비싼 거야 비싼 거 싫어 이거 시발 쓰면 찔찔 거리고 양말 양말은 그럴 수 있어 블리님이 그 기말고사를 본 게 그 공부여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네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죠 그럼 공부 말고 뭐 다른 걸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네가 원하는 책을 읽고 독후감서 라든가 새끼 맨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어 기말고사라는 글이 있어 아 시발 새끼 저거 공부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막 두들겨 맞고 그러지만 우리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 기준이라는 건 있는 거고 어쨌든 엄마가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별 쓸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공감이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꿔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인드를 근데 아 바꿔야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바꿔야지 바뀌지! 바꿔야지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아 내가 어제부터는 동금이가 열심히 놀도록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다 그러고서
응원해 주면 되지. 본인 불안을 다 잘 다스리고. 그 올라올 때마다 아, 나 마음을 바꾸기로 했지 하면서 다스려야지. 와서 불안한 거 얘기하고. 와, 내가 본인한테는 응원해 주면 불안하다. 와서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단도리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왜 계속 올라온다. 깨진 밴드 올리고. 근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먼저 안 하잖아요. 먼저 안 하잖아. 우리가 물어봐야 얘기하고. 그 의지가 없단 얘기야, 기본적으로. 아니, 의지가 있으니까 지 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진 김에 지 학교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 학교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구미님도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거든.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힘든 거지. 지하도 가겠지. 걔 지랄을 하면은 안 보내줄 거냐고. 아니, 지 학교는 가려면 학부모 면접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망칠 거냐고요. 망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당연히 학부모 속에서도 열심히 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본인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기본적인 마인드는 바꿀 노력도 안 하고. 지하교로 감에만 해.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애를 조종하려고 그러니. 바꿀 노력을 했으니까 지하교로 보내려고 하죠. 아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거의 동금이님하고 거래를. 아니, 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보내지 마, 그러면. 보내지 마. 어떻게 되나 보자. 동금이님 지하교 보내지 말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아니, 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내가 그걸 노력하고 있다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내가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너도 성의를 보여. 이거잖아요, 거의. 지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뭐가 있어요, 본인한테? 지학교는 제가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받아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안 보냈을 때 본인한테 대안이 있냐고.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건데? 가서 그럼 면접을 망치세요, 부모로서. 아니, 무슨, 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왜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지 학교를 보내는 거를 내가 너한테 큰 시혜를 베푸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네. 이해돼요? 그래서 본인이 얘를 보내는 게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니, 그게 노력하는 게 나는 시혜를 베푼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의지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바꾸려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의 문제라고. 여기서 선언을 하면 된다고. 본인 핸드폰 풀어줬잖아. 네.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해요. 얘 지하학교 가서 하더라도 휴가 때마다 방학 때 오던 본인 잔소리 할 거라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얘기해. 너 대학생 되면 나 너한테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못 주니까 네가 대학을 가든 말든 네가 잘 생각해서 살아라고 끊어내라고. 그리고 본인 남편은 본인이 적절히 중간할 수 있어. 나도 우리 아이한테 별로 잔소리 안 하고 싶거든. 와이프가 걱정해. 오늘 나보고 얘기 좀 하래. 얘기를 해야지 그럼. 야, 저걸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어떻게 해. 배우자가 이러는데. 해야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애를 위해서 시킨다고 안 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본인도 불안하니까 적절하게 커버 치면서 얘한테 선언을 하라고. 어쨌든 애들 게임하는데 야, 이거 엄마한테 걸려 뒤진 줄 알지? 난 좋은 사람이라도 애들한테 강의 시키는 거예요. 뭐요? 아니 나는 괜찮거든 근데. 와이프 눈치 보여서 살았어. 눈치 봐야 돼. 아까 뿔리님이 노력한 게 뭐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안 바뀌면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거예요. 지혜학교를 가든 일반 학교를 가든 마인드가 그대로면 어차피 동거미님한테 계속 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동거미님이 느끼는 압박감은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야. 지혜학교 가서도 되게 힘들 거야 그러면은. 아, 나는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힘든데 나 엄마가 일어나지 이해가 안 돼. 난 잘 나는 자살한 애들 많이 봤거든. 나는 내 새끼가 학교에서 힘들면 야, 사람은 있어. 난 이럴 것 같아. 벌써 애가 지금 학교에서 친구 없어서 힘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공부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있어. 본인 자신은 안 죽을 것 같아? 대학 가서도 자해하는 애들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부모들이 압박하잖아요. 요즘 애들 어떤 줄 알아? 대학 나가면 어플로 해서 몸 팔아. 그리고 문상 받아 어른들한테. 부모가 돈 가지고 지랄하는 걸 알거든.
제발 좀 아이를 그냥 아이 있는 그대로 봐. 아니 뿔님 저 되게 좋은 대학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졸업해서 저 현대차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 이 사람들은 왜 아, 몰랐지? 이분한테 뭐해? 그랬어? 얘기했었어? 관심이 없어? 진짜 잘 볼 때는 한 달에 500부터 500 벌었나? 그러니까 20, 20대 후반인데 그렇게 벌었었어요. 일반 직원인데도 그렇게 돼요? 그니까 제가 일을 좀 잘했거든요. 아무튼 사무실 생겼다. 없어. 없다 처음. 됐고 아무튼 뭐지?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위염이 생겼어요.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구만. 너무 심했지. 그래갖고 그 나 돈 잘 버고 돈 잘 쓰고 그러니까 정말 펑펑 썼어요. 막 사람들한테 뭐 사주고 막 이러면서 펑펑 썼는데. 나는 너무 힘든 거야. 난 그러니까 위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고 제 평생에 위가 아픈 게 처음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위 아픈 걸 생각 없어? 아이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 좀 초라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데 잘 먹어요. 좋다야. 좋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그때 위 아팠던 게 저 아직도 아파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뭐 같아? 그 500을 어떻게 쓰고 그냥 진짜 펑펑 썼지. 술 처먹고 양주 처먹고 근데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초라하다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아 지금이 내가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 그런 시절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진짜 이런 마인드거든요. 살아만 있어라. 네가 행복하게 살면 됐다. 그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 들어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500을 벌고 뭐 사회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이런 뭐해? 내가 밥을 못 먹는데 이 건강 다 망치고 이게 평생을 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200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나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사람들 만나고 살기 훨씬 낫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이번 주에 남편 나왔어요. 아니 3일만 하라는 거야. 3일만 남편이 보이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아빠한테 잘해. 어? 그리고 끝내 이제 3일만 하고 진짜. 네, 3일만 좀 빡세게 하자 씨발 좀 진짜. 진짜 어? 이런 잔소리 계속 듣고 싶대. 그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경제 지원받을 생각하지 마.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가 대학을 안 가든 딱 그렇게 살겠다고 딱 결심해. 그러면은 엄마도 더 이상 잔소리 안 해. 진짜 경제적 독립하는 순간. 그래. 할 수가 없지. 어. 자유. 그래. 그래서 3년 남았어.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연기를 해. 알았지? 어때? 좀. 아이돌이 됐다 생각해. 응? 3년의 준비 기간이야. 3년 후에 무슨 아이돌이 되는 거야? 어? 3년 후에 자유로운 아이돌이 되는 거지. 자유로운 아이돌. 성인으로 데뷔한 아이돌. 그동안 우리가 뿔리님한테 계속 뭐라고 할게. 그러니까 그동안 연기해. 아니 어때 동갑이네.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해? 저도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지금만이 아니라 뭔가 되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힘들었는데 좀 더 제가 참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3년 남았어 3년. 근데 이게 아무튼 엄마도 자기가 살아본 인생 말고는 모르잖아. 동현이 알듯이 본인 친척이나 엄마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엄마 보는 세계관이 좁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엄마한테도 힘든 일이야. 그래도 엄마가 동현이 데리고 여기 온 거는 나는 그건 엄마 대단하다 생각해. 그래서 딱 3년만 어? 힘들면 좀 참으면서 연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럼 돼. 근데 뿔리님은 왜 그렇게 공부 잘하고 뭐 취직 잘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난 그건 되게 좀 궁금해. 그 살다 보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 못 봤나? 못 봤을 거야?
없잖아 주변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TV 속에 나온 사람 주변에는 별로 없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집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엄마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 오빠는 그래서 난 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이 우선 맞다고 생각했고, 서 동글미가 뭐 아이돌 막 그런 거 얘기했을 때는 우선은 너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취미로 뭐 또 노래를 하든 뭐 그런 거는 해라.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니까 질문에 대답을 좀 하면 생각하는 건 그런 그게 행복한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 있어요. 주변에 없잖아. 직접 K나 밤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 행복을 엄마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 어른들이 문제야 이거. 어른들 꼰대. 이게 좁아. 이게 좁은데 동우의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지 말고 세상을 욕하면서 넌 다르게 살면 돼. 근데 동금이는 또 어리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 어리긴요. 3년 있으면 얘 시집 갈 수 있어요. 안 어려요. 우리 아들 이 나이면 어른이에요. 우리 아들 3년 있으면 군대 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어리긴 뭐.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아니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안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세상이 어쨌든 있긴 한 거잖아. 그 세상에서 나온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른 세상은 동금이도 모르잖아. 아니지, 동금이는 학교에서 되게 오히려 어렸을 적에 되게 다양한 애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치.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진짜 이상한 애들 같이 학교 다녔던 거? 그래서. 아, 진짜 얘를 그냥 이제는 한 명의 성인으로 봐야 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썼어요. 네. 그 생각하고 딱 그렇게 생각하나. 결심을 해, 결심을. 결심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 좋네. 거짓말을 못해요, 이거. 네. 거짓말을 못해. 그래. 요즘 그래가지고 엄마랑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되게 밴드에서 많이 놀랐는데 그게 엄마가 약간 그 뭐지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 불편할지 그래도 계속 올려. 그래. 괜찮아. 엄마를 여기로 데리고 온 사람은 엄마야.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러네. 맞네. 엄마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야. 계속 엄마 욕을 써. 민영 엄마 누군지 아무도 몰라. 거기 있는 사람들. 관심도 없어 사람들. 그럼 그리고 나서 댓글 사람들 달아줘도 될 거 어땠어요? 저 그런 거 처음 봤고. 아까 그 다른 밴드나 그런 거에서도 다른 밴드도 한번 많이 들어가서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제 글에 많이 달아주니까 좋았어요. 좋았어? 그래. 근데 진짜 어찌 보면 동금이님은 운이 좋은 거야. 동금이님 같은 고민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도 못 듣고 부모님이랑 계속 씨름하면서 진짜 뭐 누다시님 아까 얘기대로 고민만 하다가 진짜 막 자기 해치는 일로 생각하고 막 이런 애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여기 나와가지고 동금이님도 본인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엄마한테 다른 사람 얘기들도 들려줄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운이 좋은 거야. 저 여기 와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을 여기서 봤으니까. 그렇지. 좋네. 그런 면에서 엄마한테 조금 맞춰줘. 네. 3일만 열심히. 그래. 이렇게. 난 지금도 엄마 만나면 잘 사는 척해.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욕도 먹고 막 하지만. 그렇지. 엄마 앞에서 잘 사는 척해. 밥 잘 얻어먹는 척하고. 배신님은 좀 어때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동무이님이 본인 때문에 엄마가 막 이렇게 공격받잖아요. 그때 그 좀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가 그 입장에 엄마가 걱정되고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처음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엄마 걱정 해주니까. 엄마 힘들어 엄마 나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각자 잘 살자. 어제 생일이었는데. 누구? 저요. 진짜? 노래 좀 해줘. 축하해. 왜? 싫어해? 아니, 생일 축하 노래? 아니 그건 아니. 쑥스러워? 해줘 그래도? 빨리 얘기해. 아, 괜찮아요. 싫어? 괜찮아요. 괜찮은 건 없어. 좋아 싫어. 박제하자 우리. 좋다고 해. 유튜브에 우리 생일. 할까? 좋아. 해줘. 네. 어,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금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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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비슷한 일. 비슷한 일이요? 아니 제가 어떤 남자애한테 생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애들 다 같이 얘기 그 애가 전체는 반 얘기를 했어요. 생일을 반에서? 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노래 불러줬는데. 진짜? 근데 되게 장난스럽게 해서 너무 쪽팔려고. 원래 약간 쪽팔려야 재밌어 인생이.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아니 그럼 반에서 동금이가 미움받는 캐릭터는 아닌 거잖아. 그런 거네요. 맞아? 그치. 애들이 뭐 무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얘 좀 특이하다 이런 정도잖아. 그렇지. 그럼 관심 지겨. 아니 제 앞에 있는 남자가 약간 저의 마이크 역할이거든요. 딱히 말하면 크게 말해주세요. 성기. 애들 좀 조용히 시켜봐 그러는데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 시다도 있는. 그니까. 괜찮은데. 언니 아침 여행 괜찮아? 학교 생활하기는? 아 네. 괜찮은 괜찮아? 근데 이제 공부 때문에 힘들어. 공부 때문에? 그럼 됐다. 그래. 공부 쓸데 없거든 그거.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쓸데가 없어 인생에. 미적분 하나도 생각 안 나. 나 수업 진짜 잘했는데. 나도. 하는 도움이 안 돼. 요즘 어제 제 생일이 수능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작년에 수능 날이었어요. 쉬면서 저는 학교 안 가니까. 그래. 아니 나나님은 지난 집단 얘기하고 좀 어때요? 마무리되고 얘기했었는데 제 건강이 아파. 케인이 묻더라고요. 집 나가서 수플님이 얘기한 게 기분이 안 나빴냐고 묻더라고요. 아 기분 나빴는데 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수플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냥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울려봐. 아, 그래? 기분이 나쁘단 말 기분이 기억이 나. 그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그 만성통증 누구나 있는 거라고. 아킬레스 건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일단 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수플님이 얘기해서 더 기분 나빴던 것도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내가 얘기하고 왜 더 기분 나빠? 수플님이라서가 아니라 나무님이 수플님 오기 전에 유나쌤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게 약간 사회 문제랑 직결되어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플님은 제 머릿속으로 20대 여자들의 어떤 외모 감각에 대해서 그렇게 체험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케빈이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수플님이 말하는 게 그래서 안 와닿았나 보다. 근데 말만 두고 보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좀 더 기분이 나빴나 보다. 너 저도 모르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말은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니 내가, 20대 여자들의 강박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게 저는 20대 때 못 먹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못 먹고 다이어트해서? 네네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굶고 막 이랬던 게 아 되게 내가 몸을 많이
안 좋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데, 아, 내가 배드민턴을 계속 하려면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이렇게 몸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조금 덜 건강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지난주 얘기하고 마음이 좀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마무리 때라서 얘기도 더 못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기분이 나빴지만 슈플린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제 선택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난 못하는 사람이고 난 이제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냥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좀 아프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 생각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20대 때 내가 잘못 보내가지고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잘못 보내가지고 좀 망쳤다 이 생각도 뭐랄까 본인의 선택권이 없고 좀 그런 생각 아니야? 어 그쵸 버리자. 그건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받을 순 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본인 선택할 수 있잖아. 어. 좀 더 챙기고. 아, 지금은 이제 안 굴러요. 저는 그런 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별로 상황이 같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나쌤이 얘기했을 때 엄청 와닿았어요. 그래서 같은 쌤을 유나쌤이 했다면? 라고 생각했더니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에이, 다 쓸데없어 그냥. 오늘 어디 가요? 공연? 어디 가는데? 놀러 가요. 놀러?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 아니 또 비밀 중요하지. 근데 저번 주에 나나 얘기를 케이님한테 듣고 뭔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다리 막 발목을 많이 다쳐가지고 통풍 이전에도 그래서 못 걸을 만큼 진짜 막 엄청 뼈서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양쪽 발목을 다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그게 좀 공감이 돼서 그리고 되게 못 걸고 이게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닌데 내 탓 같은 어쨌든 약간 그게 되게 공감이 돼서 난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다친 게 왜 다쳤는데? 그냥 진짜 그냥 발 뻗고 이런 걷다가 넘어져. 아니야 그거는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야. 왜? 계단 같은 거 넘어져 그냥. 아니 계단 같은 거 내려가다가 이제 발목을 접지르거나 이러는데 그때 그때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다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데도 많이 다쳐봤거든요 아프고. 근데 다른 데 아프거나 그랬을 때는 덜 그랬는데 다리가 아프면 어디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다치구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다치면 집에 있으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게 나 같지 않은 사람들 많으니까 되게 엄청 답답하고 이러겠다. 왜냐면 나도 그 누워있을 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나조차 너무 답답하고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였어요. 제가 엄청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나만 많이 돌아다니지. 아니, 여친님은 안 아파요? 저요? 손도 그렇고. 아까도 했잖아 저번에 디스크 있었다고. 얘기 좀 해요 좀. 좀 밤님이나 아는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게 한국 와서 원래 디스크 가지고 왔거든요. 중국에서 다쳐가지고 아무래도 신분 없이 살려고 막아요. 6개월 대소변 받았어요. 아 진짜요? 많이 아팠네요. 심하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되게
우울하고 울었다 할까? 그러니까 혼자 와서 텅 빈 집에 이 사회도 다른데 내가 여기서 적응하는 거 혼자 왔다고 가족은? 어. 나중에 나중에요? 뭐 본인 먼저 온 거예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막 울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다쳤을 때 내가 잘못 처신한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감 막 우울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걸 좀 극복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니 뭐 그런다 되돌릴 수도 없는 거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 아까 나나님이 20대 때 일주일씩 굶어서 그렇다 하는 거 그건 조금 더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게 굶으라고 우리는 완전 진짜 하긴 20대가 아니고 저는 생애 거의 불규칙하게 기름 하나 없이 맨 옥수수다 윤한테 얘기해줘야겠는데? 정신 차려 이거 뭐라고 해야겠네. 그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발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지 하고 지금 그거하고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아주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아, 다 배불러서 그래. 그날 그 지난주에 하고 나서 저 민지랑 이 건강에 대해서 처음 토로하면서 막 저 울었거든요. 근데 민지도 저한테 쓴소리를 막 해요. 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 이거 그냥 하소연하고 싶구나. 그래서 아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거구나.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신님이 얘기하니까 납득이 딱 됐어. 그러게요. 여신님이 강력히 이길 수가 없어. 몇 개 안 먹었다. 20대 때 못 먹어서 그랬다고? 얌전해져. 덤벌해지지 마. 그래. 맞지? 지금은 허리 괜찮으세요? 스크. 그 와서 한의원 같은 데 많이 다녀서 이렇게 안 꼬부리고 앉아있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고 지금 운동하면서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 운동 뭐 승마? 예, 저번 예, 승마가 원래 허리 디스크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으면 아, 진짜 자세를 똑똑하게 자세를 직접 교정시키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그 운동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탁구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치지 못하지 배우는 거 다리 힘이 좀 생기는 거고. 운동하면서 처음엔 아프죠. 일단 운동하고 오고 나서 일단은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정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디스크는 쉽게 이렇게 나지지 않을 것 같은데. 수술은 안 했어요. 수술 받으면 이제 그렇다 해서 수술은 웬만하면 안 다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많이 아프셨지. 저희 어머니는 한 나사를 한 30개 맞거든요. 비 온 날이면 더 어렵게. 지혜학교 말 있는데 말? 많이 타? 말? 말 타는 거야? 지혜학교 말이 있다. 말 거기 그 말 그 있어요. 사육? 빠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똥치고 그래. 그래. 탈 수도 있어? 탈 수 있어요. 네. 오. 좋네. 그러니까 회사 직장에 만들을 데려다가 가서 걔를 케어해주면서 하는데 근데 뭐 애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말통 치는 일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타면서 처음엔 무서워서 막 발 이게 고삐를 대고 마방이 들어갈 때 디디는 거 해가지고 내 발 밟는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눈이 막 예뻐요. 아, 예뻤다 이런 경험이 좀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건 좀 아직도 못하긴 해요. 겁이 많고 이제 나 한번 낙마했지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리 허벅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생각은 비싸진 않나요? 뭐야 4만 한 번에? 시간당? 일에 4 그러니까 50분 타던 아니 40분 40분에 4만원? 40분에 40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발목 요거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억울하면 나중에 암 같은 거 걸리면 얼마나 죽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진짜 그러겠다. 죽는다 그러겠다 또 진짜 지겹다. 맞아. 아 불만이 마음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어? 아, 너무 통쾌했어.
마무리들 합시다. 그 제가 학점단에서 알았던 어떤 애가 매사에 불만을 잘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 딸기가 그 교포인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내가 막 옆에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그랬더니 나 원래 불만하는 거 좋아해 이러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걔를 보면서 나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걔를 보니까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잘해줘도 지랄이고 못해줘도 지랄이고 그래서 약간 그 걔를 보면서 깨달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나는 이렇게 됐어도 저렇게 됐어도 다 싫었겠다. 그래서 그냥 원래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아마 건강하지 않았어도 뭐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이거 영상 보는데 노루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루님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잘 들려요? 마이크? 들려요. 들려요? 근데 막 토시 하나 이렇게는 안 들리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들려요. 그 노루님 얘기를 들었는데 끝까지 못 듣고 중간까지 외출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삘리님이 얘기하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저 몇 주 전에 늦게 일어나서 나오려고 이거 듣거든요. 나올 때는 얘기 따라가려고. 근데 삘리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냥 안 나왔거든요. 뭔가 그냥 지겨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또 이제 아까 노루님 얘기를 듣고 또 나오면서 또 들었는데 또 삘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겨웠는데 저 그냥 동금이님이 좋거든요. 그래서 동금이 오늘 나도 들리는 얘기 듣기 싫었지만 동금이님 때문에 참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나오기 싫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요. 들리님이 싫다는 거 알리고 싶어서요. 그런 게 솔직한 건가요? 그런 게 좋은 건가요? 아니, 질문했잖아요. 질문했으니까 답했는데? 아니 처음에 먼저 이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기 싫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로 일어나는 역동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되지. 하지만 상대한테는 기분이 나쁜 이야기. 여기서 기분 나쁘게 만든 아까 내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여기서 좋은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 그럼 각자 집에서 좋은 얘기하면 되지. 여기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아무 기분 나쁘고 할 얘기 있으시면 다음 주에 해요. 하실 거예요? 그럼 나오게. 쌍천지 같은데? 아니 하실 거면 나와야죠. 싸우자는 얘기 맞아. 빨리 결투를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일 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얘기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아 전에 나왔는데 안 하면 짜증나니까. 아니 저희가 하는 얘기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다음 주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나는 다음 주에 저한테 나오고 있어서 오는데 다음 주는 또 지학교 서류가 통과가 되면 면접을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걸로 해요. 그럼 아니 그리고 나오더라도 나나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다음 주에 나오셔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말아요. 혼자 기분 나빠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저 할게요. 저는 아까 노루님한테 얘기했듯이 좀 사람을 좀 궁금하게 여겨봐요. 질문을 좀 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본인 가족들이 미치도록 싸우는 것도 단순해. 서로 안 궁금해하니까 비난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되게 단순한데 이거 사실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은 정말 거의 대부분 갈등이 잘 안 일어나. 또 노루님도 아까 무슨 얘기할 때 그냥 본인이 다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해야 돼. 집단을 계속하면서 여기서 이런 걸 연습을 할 거면 본인 원가족이나 여자친구한테도 계속 묻고 대답을 하고 그냥 꼰대처럼 본인 통제감만 발휘하면서 남 계속 통제하고 할 거면 여기도 끝내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누르니뿐만 아니라 뭐 사실 그 사람들 만나 상담하면은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렇대? 물어봐서 거의 안 물어봐. 그래서 저는 좀 집단에서 계속 좀 질문하고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뿔리님 입장 그래도 개인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걸 아니까 그래도 제일 이해해요. 그래서 애쓰는 거 알아.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이런 어떤 입시나 어떤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완전히 이해 못하진 않아요. 이해하지만 다른 거를 보자고 설득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 못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금이님 아무튼 나도 응원해. 나도 응원하고 대신 아까도 뭐 이런 얘기 나왔듯이 진짜 본인 인생은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야. 3년만 지나면 본인 성인이니까. 그래서 본인 삶에 책임감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지혜학교 가는 거 응원할게. 여기까지 할게요. 저 할게요. 저는 요즘에 몸이 계속 안 좋은데 이게 뭔가 긴장이 풀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그러고 나서 뭘 했길래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리고 지난달 달려고 봤더니 달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일도 진짜 많았고 놀기도 많이 놀았고. 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동안 약간 이렇게 빡 긴장하고 살다가 좀 지금 일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아픈 거구나. 좀 쉬어야 되는구나. 그전에는 아, 왜 아파? 나는 막 몸도 약하고 이렇게 좀 자책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나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뭔가 추천을 받아서 동네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뭔가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내 건강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본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그냥 뭐 술 마신다, 뭐 어디 놀러 간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뭐 몸 좀 챙기자 이러면서 살고 있고. 저 오늘 제가 번역한 연극이 연극 보러 가거든요. 국립극장에서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한 연극 중에 처음으로 국립기관에 올라가는 날이라서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축하받고 싶었어요. 멋있다. 야, 제목이 뭐예요? 티네이지 닉이라고 그 내일까지밖에 안 해요. 되게 짧게 해서. 네, 근데 평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진짜요? 응, 평 괜찮다. 아니 좀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빠았는데 빠았지만 평은 나쁘지 않다. 멋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보고 배워 좀. 그러니까 저는 블리님도 케이님 좋은 대학 나와서 멋있다고. 내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오늘도 많이 했어. 근데 블리님 볼 때마다 좀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저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거기 때문에 동금이님은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동금이님 저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게 힘들 것 같아 동금이님도. 그러니까 그냥 약살이 좀 기대를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더 버리는 김에 좀 더 많이 버리시면 동금이님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니 뭔가 여신님이 아까 막 동금이님, 뿔리님 얘기 막 불타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눈가가 이렇게 하시는데 뭐 약간 신경 쓰여. 근데 말을 또 안 하셔가지고 엄청 말 좀 하세요. 말 안 하니까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저를 이제 저도 오바 입장에 뭐 자식 있잖아요. 막 개입은 못 하겠어요. 저도 지금 지금 못하고 있는데 느낌은 있죠. 아, 엄마가 저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스트레스 받겠구나 하는 조금 그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리님이 또 이렇게 막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런데도 이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꿋꿋하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도 또 보기 좋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나님 누소설에도 들어오는 게 좀 너무 반가웠어요. 누소설 마지막에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올 것도 한데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주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물어보지 했는데 스플림이 이렇게 딱 확인해 주시니까 통해서 제가 궁금한 거 풀었잖아요. 그래서 반갑고 스플림한테도 고맙더라고요. 제가 궁금은 한데 물어보고 나라님이 좀 두렵긴 해요. 이렇게 말이 갔을 때 이렇게 탁탁 세게 올 것 같은 이런 연기를 잘 안 그래서 이렇게 소개는 말 좀 못하는 것도 있고 해요. 그리고 노루님은 조금 좀 개인 상담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조금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뭐랄까 받겠다 안 받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안 주니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터 왔을 때 두 분 다 인상이 좋아서 저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나? 지금 너무 보기도 좋았고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요새 좀 일단 수치를 또 검사했는데 수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1.2 내려와서 8.3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면서 좀 괜찮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왜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참아야 되니까 좀 되게 내가 어떻게 살지 약간 좀 막막하고 좀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그게 좀 뭔가 이대로 살면 되는구나 약간 이런 지표가 된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었고 저는 그러니까 뿔리님이 결심만 한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힘든 거잖아요 내 세상을 바꾸는 게 근데 전 예술을 하다가 지금 코딩하고 있거든요 전 그때도 진짜 그 1년을 싸웠어요 다른 집단에서 예술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걸 1년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고집을 꺾고 그러면 일단 지금은 내가 예술을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고 왜냐면 나를 케어해야 되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그때 정말 결심을 딱 하고 다 끊어냈어요 다 끊어내고 지금 직업을 뭘 구할지 그때부터 다 직업 탐구를 시작하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 다니기 너무 즐거워요 저 회사를 가면은 성취감이 너무 크고 회사에서 코딩 공부 지금은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코딩이 그래서 내가 이게 되게 잘 맞는구나 그러면서 이걸로 해서 내가 또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있고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그러면서 연봉도 내가 올릴 수 있고 약간 미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안정감과 그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 성취감이 그래서 사실 집에 있을 때보다 회사 나갔을 때 그 마음이 편한 건 더 커요 약간 긴장감이 더 풀리고 약간 이미 있는데 어쨌든 그 생활이 또 안정화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을 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마음 먹고 한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노루님 신경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저는 노루님이 되게 신경이 엄청 거슬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루님이 있어도 힘들 거고 노루님이 나가도 저는 힘들 거예요 노루님이 집단 관둔다고 해도 저는 되게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가식적으로 보이냐 근데 그래서 진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데 이거를 앞으로 할지 아니면 관둘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하면 저는 뭔가 그냥 덮어놓고 싶고 회피하려는 거 확실했고 그걸 내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뭔가 얘기 들으면서 이게 확실했구나 그걸 특히 저번 주 얘기고 뭔가 그냥 덮어놓고 땡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큰 걸 다시 뭔가 확실히 알게 됐고 뭔가 좀 어렵더라도 물어보고 대화를 진짜 시작해야겠구나 그 결심을 하여튼 확실히 했습니다 그걸 엄마와 해보고 아빠도 해보고 그 결심 확실히 했습니다.
개인 상담은요? 개인 상담은 일단 제가 대화를 해보고 아니, 그건 결심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개인 상담에서 뭐를 제가 원하고 그런 목표를 가족이랑 대화를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네. 여기서 해요. 개인 상담에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해야 되는 게 아니래. 아니 지금 본인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고 훈련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가족이랑 괜히 대화했다가 나서서 더 파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결심을 집단에 와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야 하는 거.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배우려고. 왜 그래? 왜? 해줘. 왜? 어떻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개인 상담 너무 싫어 나. 아, 직업을 바꿔. 마라토너 해, 마라토너. 심각한 고민 중이야. 맞네. 이미 늦었어. 아니, 가족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 아, 할지 말지 얘기를 해요. 여신이 물어보잖아. 가족하고 할 마음이 있어요. 그 가족하고 할 마음이 있는 건데 연습을 해보자. 지금 가족하고 해봤자 안 된다니까. 언니 뭐 할 줄 알아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심각하게 네. 진짜 제안하면 다 그만두자. 아니 집단에. 네. 아니 어때? 난 노루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갈등들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 이유는 본인 틀이 너무 강해서 네. 결론이 안 좋아. 그래요? 끝이 안 좋아. 아니 그럼 나가. 그래 간다. 그럴까? 아니 집단은 진짜 머리가 좋으면 힘들어도 버티거든? 근데 노루님은 그 느낌은 아니야. 나가. 네. 어설프게 똑똑하고 통제감만 강해서 네 그럼 아니야. 그 진짜 케이나 나나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똑똑해. 진짜 여기서 뭘 하는지 알아. 그래서 진짜 죽을 맛에서 버텨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마음 나누는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리고 본인 삶이 밤은 엄청 힘들었고. 네. 근데 본인 그 정도는 아니잖아. 왜 외운 거야? 그러니까. 왜 외운 거야? 잘난 척 하려고 온 거야. 네? 여기 어떻게 잘난 척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상담받는 애들이 꽤 많아. 세상에. 내가 딴 데 가봤는데 딴 데도 위로만 해주더라. 전혀 아닌데. 아니 그래서 진짜 지금 얘기 안 해도 돼. 네? 오늘 일주일 동안 결정하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저 집단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거나 저 수플님이랑 개인 상담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다른 분들 하세요. 우리. 네. 저 많이 근데 저는 노루님이 좀 안쓰러운 건 있어요. 어쨌든 그 가족 관계에서 회피하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아예 귀찮아 회피할 때는 아니고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회피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거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그런 좀 안쓰러운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성공담이잖아요. 담님 아까 얘기하셨던 걸 듣고 조금 놀랐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니까 그냥 개인 관계 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더 알고 싶고 궁금했고 그랬어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노루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금이 형 저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동금이가 이제 저랑 막 갈등 있으면 막 여기 올리고 막 그러고 저 와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생각해보면 동금이가 이제 의지할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예전같으면 혼자서 근데 기분 나빠요. 나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기 싫으면 잠깐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했어요. 네.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아 얘기하고 까먹었는데. 저도 이제 힘들면 그 누나신님한테 연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서 다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그랬는데 의존적이 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의존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지만 아 이것도 내가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정확해져. 아 끝났어요? 아 안 끝났어요? 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저는 저도 이게 뿔리님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뿔리님도 좀 어설프게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나나님의 그 신체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근데 뿔리님의 의식 구조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어. 본인 생각을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뿔리님은 그건 못하는 것 같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왜 의존하면 안 돼? 아니 제가 여기에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의존이 끝나는 거야. 계속 의존하고 싶으면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평생 주치의도 만들어 놓는데. 야. 그래서 저는 그 의식구조 있잖아요.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의식구조. 네, 네. 저는 그게 되게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의식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의존하면 왜 안 돼?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영향이야. 너 스스로 너의 권리를 네가 책임져야 돼. 이거에 그냥 세뇌당한 그냥 의식구조거든. 그런 거 의심해봤으면 좋겠어요, 플리님이. 왜 꼭 그런 격언들이 의존하면 안 돼, 의존하면 망해. 이렇게 단순하지? 그러니까 의존을 하고 있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나 스스로 책임. 끝나게 되면 건강해져. 아 그래요? 당연하지. 이건 다른 의존이랑도 다른 거. 그죠. 저는 뿔리님이 되게 어설프게 똑똑해가지고 되게 생사람을 잡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해. 그래서 아 혼자 생각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본인에 대한 의심을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좀 답답해요. 되게 답답해.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뿔리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아까 나나님한테 마무리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좋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좀 중간중간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 감정 불쾌한 거 싫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여신님이 얘기 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본인 경험이랑 삶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줘요. 진짜 다 여신님이 얘기하니까 모든 게 정리가 다 되잖아. 너무 좋았어. 놀랐어요. 저 놀랐어요. 뭘, 제 놀...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있죠. 여기서 아니, 제일 굶어본 사람이 여신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굶은 거랑 상관없어도 여신님이 하면은 저한테 들어요. 그래서 난 여신님이 좀 더 본인 얘기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각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여신님 경험이니까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배우고 아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부분은 그냥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신님이 좀 더 자기 삶이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 뿔리님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밤님 얘기를 이렇게 뭔가 듣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밤님 얘기의 핵심은 시행착오라 생각하거든요. 만일에 얘가 예술 안 하고 바로 코딩했으면 지금 예술한다고 난리쳐. 맞지 맞지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자기가 겪고 나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가족하고 지금 삶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빠진 거야 그러면? 아니 그거 그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가족하고 소통이 잘 안 됐었고 그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도 잘 안 됐었는데 가족하고 풀리게 되니까 외부의 이제 인간관계도 이렇게 풀리더라는 이야기가 되게 네, 신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영향력이 없었다야. 아니 많이 얘기 많이 열심히 했는데. 네, 그리고 나나님이 얘기해줘서 좋아요. 그 본인 생각, 자기는 본인 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솔직히 물어봐줘서 좋았어. 얘기해서 이해도 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랄까 근데 좀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계속 그런 생각으로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틀리지 않다 생각해. 본인이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선택권과 다르게 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에 관해서 저는 공감하기는 하는데 근데 계속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하면은 점점 본인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가 제약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영향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이요. 저는 지하교를 가는 거는 약간 저는 아까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물어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서 거기 지하교를 가서 그 책을 보든 어떻게든 간에 저의 그런 궁금증? 세상에 나가는 그런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소개서에 따라서도 그 지약을 바라는 점이 이제 내가 회사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을 좀 현명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현명한 방향으로 좀 얘기를 조언을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한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래도 저는 지약교가 약간 저의 세상을 보는 각도? 그걸 좀 이제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바라보고 이쪽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둘러볼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는 한쪽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이상적이에요. 저는 되게 꿈처럼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서 행복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지하교를 가고 싶어요. 이상이에요. 밴드 글 쓰고 어땠어요? 아, 그거 좋았어요. 그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다른 데에서는 경험 못했던 거에서 좋았더라고요. 아, 네. 그거 원래 제가 그런 어플 사용해가지고 여기 누구한테 댓글 많이 달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나 한마디만 해도 돼? 동금이님이 만나는 어른은 동금이님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거든. 근데 사실 여기 집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금이님이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진짜 나중에 잘 살고 싶잖아? 그러면 감정이 풍부해야 돼. 이거는 현대사회의 어떤 연구 결과도 결국에는 감정이야. 다 귀결되고 있어, 지금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고 책 많이 읽어도 아무 의미 없어. 배움이 없어, 감정이 없으면. 그래서 감정이 풍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감정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책을 읽어도 거기서 감정이 읽혀서 그래야 학습이 되는 거야. 그걸 연습해야 돼. 책 많이 읽는 거 의미 없어. 그러면 저렇게 돼. 진짜 이상하게 돼, 사람이. 오히려 책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감정을 많이 느끼고 많이 표현하고 이런 연습이 돼야 돼. 진짜 멋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다 하셨죠? 네. 이겨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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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